안녕하세요. 탁구닥터 박경선 코치입니다. 오늘은 서비스, 횡회전 서비스, 좀긴 서비스, 리시브에 대해서 긴 서비스는 어떻게 받아야지 좀 편하게 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동작으로 치다 보면 이렇게 밀한 헛방이라고 하죠. 내가 만약에 치다가 이렇게 크게 치다 보면은 힘이 좋지만 이런 구질을 미리 알고 나서 긴 볼은 큰 스윙이 아니라 미리 움직이고 볼에 따라서 지금 이제 회전성으로 많이 넣어서 제가 서비스를 넣었지만 이 볼을 만약에 좀 오버해서 앞에서 죽일 수도 있겠죠. 움직인 다음에 죽일 수도 있다. 가능하면 리시브 할 때는 상대방이 좀먼 쪽으로 줘야지 잘 하는 리시브라고 해서 제가 앞에서 뭐 미들 쪽으로 줄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멀리 준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볼을 제일 어렵게 받게 되시는데 이 볼을 내가 만약 커트만 되면 이렇게 떠버리죠. 반 커트가 회전이 걸리니까 뜨게 되니까 하게 되니까 잡을 때 각을 잡아놓고 기본적으로 뭐 수비적으로 해서 커트로 잡아놓고 반 커트를 해서 그냥만 되면은 제가 이전에 커트는 안 찍힌다고 했으니까 그냥 커트만 되면 이렇게 뜰수 있죠. 이 동작이 아니라 준비했다가 반 커트로 커트성으로 줄여서 그러니까 맞는 순간에 상대방의 구질을 보고 나서 더 회전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시브가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상대방이 볼뜰때 미리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게임할 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어려울지 몰라서 내가 미리 있다가 준비해서 완전 깨트려놓은 다음에 따라갈 수 있게. 특징은 이렇게 커트성으로 죽일 수도 있고 반 커트이니까 별로 안 찍히죠? 반밖에 안, 반도 안 찍히니까 살짝만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살짝만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미리 움직이고 상대방의 어떤 회전볼이 오는지 구질을 판단한 다음에 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처럼 기본적으로 휘는 볼을 이렇게 얇게만 치려고 이렇게 깊게 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다음에 쳐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배우는 거는 이렇게 옆을 쳐서 볼이 일로 이쪽으로 휘게끔 하는 건데 상대방 오른쪽으로 이렇게 볼이 이렇게 휘어서 보낼 수 있지만 잡아놓고 손목 힘이 여유 있으면은 잡아놓고 반대로도 칠수 있게 그래서 볼이랑 라켓의 면이 만날 수 있는 각이 많이 나오게 휘는 볼이니까 그렇죠. 살짝만 올려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고 기다려서 이렇게 쳐도 되겠지만 기본적인 거는 우는 힘을 위해서 그래서 라켓을 잘 봐. 상대방 라켓을 봐야지만 어떤 구질인지 알겠죠. 이제 가능하면은 이런 걸 놓고 상대방보다 더 멀리 준다. 상대방이 움직임을 보고 줄수 있고요. 그러니까 리시브의 중요한 건 항상 미리 움직인다. 그다음에 막아준다. 준비 움직인다. 준비한다.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우선 기본적인 거는 리시브는 상대방보다 좀 멀리 준다. 볼을 때좀 빨리 보낸다. 알고 있는 스윙이 아니라 라켓을 보고 나서 그 리시브도 다양하게 상대방을 속이는 기술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넘기면 상대방이 뒤를 지킬 수 있으니까 약간의 깨트림이 있죠. 뭐 미들 쪽을 살짝 주던가 움직인 다음에 약간의 뭐 코스를 빼던가 리시브 때는 가만히 있다가 볼 띄우기 전에 미리 움직인 다음에 만들어야 돼. 뭐할때뭐 할지 모르니까 뭐 이거 할 수도 있고 뭐 할지 모르니까 이거 할 수도 있고 뭐 커트 할 수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미리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이 힘을 이용해서 그렇죠. 미리 움직이는 다음에 움직여놓고 볼은 어디 올지 모르니까 똑같이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이게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중간 이쪽도 있고 이쪽에 중간이 생각하고 볼칠때 일로 올수 있으니까 일로 올수 있으니까 내가 올로 일로 올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미리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있는 게 정답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야 돼. 그렇죠. 미리 보고 나서 미리 생각해서 그렇죠. 미리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준비했다가 움직이고 나서 또 그렇죠.
준비해서, 준비해서, 그렇지. 여기 준비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볼이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볼이 빨리 굴러온다면 그렇게 겁먹지 말고, 아, 볼이 빨리 오는구나 미리 예측만 하면 되니까. 네. 각을 만들어 놓고 뺄 수 있게. 그렇지, 지금 굴려볼게요. 그러니까 세게 치면, 쉽게 터지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느낌도 있지만 뺏어 이렇게 툭 이런 느낌을 쳐볼게요. 좀 기다린다는 느낌에서 빼면 기다릴 거예요. 그렇죠. 그 각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일로 친다고 해서 오자마자 이렇게 치는 수도 있지만 기다렸다가 늦게 치는 거죠. 기다리면 뭐 이만큼 늦게 치려는 게 아니라 내가 타점 올라 이런 휘는 거를 미리 잡아서 이렇게 치는 게 옛날에 이렇게 많이 배웠지만 이런 것도 타점도 잡을 수 있지만 이게 아니라 좀 빼서 치면 더 이렇게 유지니까 뭐 여기는 아니지만 그 알고 있는 거기보다는 했다가 그렇죠. 좀 뿌린다는 느낌이죠. 그렇죠. 움직인 다음에 그렇죠. 보고 또 움직인 다음에 그렇죠. 또 움직인 다음에 그렇죠. 이게 타이밍 싸움이니까 또 움직인 다음에 알겠죠. 지금 많이 좋아지 타이밍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이 아무 잘 쳐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은 말짱 도루묵이니까 지금 너무 얇게 맞아서 그런 거니까 예, 그 제낄 때는 얇게 진단 말이에요. 예. 그 라켓을 맞는 거고 이게 각을 만들어야죠. 맞죠? 이 라켓을 맞는 순간에 이 순간에 이런 걸 봐야죠. 이건 회전만 되는 거니까 나가죠. 그 얘는 회전 많은 거니까 위에서 그렇죠. 좀 더 많은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누른대죠. 눌러친다는 느낌으로 치면 돼요. 그렇죠. 다시 항상 움직이기 움직인 다음에 그렇죠. 준비할 때 미리 또 움직인 다음에 그 잔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잔발이 있어야 박자가 맞으니까 움직인 다음에 상대방이 볼을 전부 못 치고 이만큼 뛰는 이유가 그만큼 상대방은 내 리시브 할 때는 그만큼 보고 움직이라고 해서 그렇죠. 그 박자감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맞죠. 나올 수도 있죠. 그래야지 어디 이거 짐처럼 백만 약속할 때 이렇게 줬지만 짧게 돌 수 있고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맞죠. 준 다음에 그렇죠. 이런 연습을 하루에 한 15분씩 매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기습적으로 이것도 있어요. 맞죠. 그렇죠. 이렇게 무회전 서비스인데 이거는 그렇게 그만큼만 힘만 이렇게 겁먹지 말면 되는 거니까 예. 또 움직인 다음에 그렇죠. 그 상대방의 라켓을 잘 보고 있으면은 그래서 이게 빠른 스윙 주는 사람한테 걱정이 미리 빨리 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미리 알고 있으면 되니까 잘 보고 움직인 다음에 한 대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돌아 하려고 할까? 하려고 이렇게 플랜대로. 그렇죠. 다양하게 움직인다면 또 생각해서 상대방도 내가 리시브할 때 뭐 할지 모르니까 보고 나서 내가 난 안 들었을 줄 알았는데 들었을 수도 있고요. 또 굿을 봐야 돼. 보고 나서 그렇죠. 보고. 근데 지금은 기본 복제로 들어가는데 좀 앞에서 맞춰볼게요. 하자마자. 네, 뭐 그렇죠. 움직인 다음에 그렇죠. 이런 박자를 기본 박자를 알고 계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내서 움직인다 보내서 그렇죠. 근데 주의할 거는 이렇게 잘하셨는데 이렇게 있다가 미리 치려고 좀 미리 이렇게 빼버리면 저쪽에서 다 보이니까 지금처럼 항상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지금은 짧게 안 줬지만 짧게 주든 뭘 하는 건데 이런 모습으로 들어왔다가. 내가 생각 올 때, 맞을 때 내가 생각을 해야지 미리 그걸 보여드리면은 상대방이 다 알아버리니까 미리 그렇죠. 움직이고 라켓을 본 다음에 어떤 구질인지 본다 나서 어떤 구질인지 보고 나서 판단해서 기다려서 쳐도 되지만 나서 여유 되면은 좀 더 빨리 보낼 수 있다 우선 구질을 보고 방향을 튼다 나이스고 이 움직인 다음에 뭐 하는 거에 따라서 가능하면 상대방이 먼 쪽으로 되면 더 좋겠죠. 게임할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디서 할지 모르겠으니까 보면서 여기 되면은 내가 위를 잡을 수 있고 보면서 중요할 거는 내가 알고 있는 폼을 연습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이런 모습이 아니라
들어와서 죽을 수도 있고. 나중에 임팩트를 짧게 짧게 하고 다음 준비 트림을 쓴다고 페인트 모션을 써야지 흔들어 놓고 할 수도 있고. 보이면 나가는 건데 안 보이면 살려주고 해도 되고. 이때 중요한 거는 배운 대로 승리습을 하는 게 아니라 긴 서비스에서 다 거는 것도 아니고요. 디펜스 주고 나서 지키면 되니까 움직여 놓고 주고 나서 지키면 되니까 주고 나서 지키면 되니까 주고 나서 지키면 되니까 자신 있게 할 수도 있고 뭐 안전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이 해봐서 나중에 익숙해지는. 내 입맛에 딱 오는 게 절대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탁구 닥터 탁구 전문의 박경선 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